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. 그거 먼저 보고 가시죠. 어떤 선배가 가장 괴롭히는지. 제일 싫은 선배.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였죠? 시몬이 형. 네, 이렇게 우리 신인 선수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OK저축은행 선배들이 직접 우리 신인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이시몬 선수입니다. 네, 이시몬 선수가 어떤 질문을 했죠? 제일 싫은 선배. 말해주시면 됩니다. 전 없어요. 재성이 형이요. 재성이 형이요. 조재성 선수, 4번. 별명은 밤비. 싫은 사람 같다. 재성이 형이 좀... 나제. 저도요. 오니까 생각났어요. 재성이 형이 손버릇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때려요. 근데 또 이게 막 몸도 좋고 하니까 맞으면 아파요. 재성이 형이랑 제일 친해요. 그래서 재성이. 지금 뒤로 한 선수가 들어왔는데 정성환 선수가 이 선수를 이 질문의 주인공이라고 했거든요.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 뭐 피곤한 날에는 코를 좀 골 수도 있는데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진짜 서운해 한다. 답해 주시죠. 왜 그랬냐는. 예. 진짜 코를 골 잘 못 해. 아, 알고 있어요. 근데 알고 있긴 해. 다른 포지션을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.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죠? 주영이. 어떤 질문을 해주셨죠? 다른 포지션을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. 난 항상 레프트를 하고 싶어요. 저는. 항상 생각하는 건데. 레프트 잘했어요. 잘 때렸지. 네, 잘했어요. 얘 받는 것도 잘하잖아요. 그러진 않고요. 그냥 뭔가 레프트를 하잖아요. 하면은 뭔가 쾌감이 있어요. 쾌감이 있고 뭔가 이게 좀 엘리 중에 딱 득점을 했을 때.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공이 왔을 때 어차피 이거는 잘 때리면 이게 좋은 거니까. 그럴 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포인트는. 전 다른 포지션 하고 싶은 거 없어요. 넌 다 해봤잖아. 아, 센터도 해보고 싶어요. 정선아 선수 어때요? 센터 포지 아닌데 너는. 한번 그렇게 그 잘하죠. 자세를 보여주시겠어요? 자격. 제가 때립니다. 블록킹. 크로스. 이게 딱 이렇게 와서 막아버리고. 골키퍼인데 살짝. 저는 세터? 세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 태봉이가 이제 저랑 같이 시합을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공격수로 나올 때보다 태봉이가 세터로 나올 때가 더 이 팀을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. 조선대학교를. 왜냐면 또 태봉이가 세타 출신이 아니라 진짜 폼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저 포지션 진짜 잘한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저는 세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배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맞추기 더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또 다르게 배우고 있으니까. 성환 형도 많이 낚였을걸요? 태봉이 형한테? 당연하지.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말해? 내가 봤을 때 좀 공격적이야. 오늘 좀 공격적이야. 그럴 수 있지. 갑자기 텐션이 낮아졌어요. 아니야. 피곤한 것 같아. 아까 우리 죽는 것 같아. 아니야. 저는 저도 세타 포지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다시 처음부터 해본다면. 네, 그럼 세 번째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. 자기들끼리 서로 외모 순위가 누가 제일 1등인지 꼴등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. 외모 순위와 꼴등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? 저부터 할게요. 저는 왜 아니 그걸 정하지 마요. 아, 왜 형이 정해?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고. 왜 그걸 먼저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나한테 그래? 했잖아요 나도. 아니, 다시 걸려주셔야죠. 먼저 말을 한다고. 아 먼저 할까요 그냥? 한 명씩 하는. 일단 1등은 은비고요. 아니 진심으로 합시다. 네 진심으로. 저한테 왜 그래? 저한테 1등 웅비고요. 2등은 태봉이. 네 형 해줄게. 3등은 저. 4등은 성찬이. 네 1등 내가 1등 4등 들으셨어요? 네? 네? 네 4등이래. 아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이유도 있죠. 이유요? 일단 딱 봐도 저는 웅비가 잘생겼다 생각하고요. 1등은 성찬이를 꼴등으로 한 거는 그냥 딱 장난인 거 아시죠? 아 이게 좀 딱 외모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?
아 저는 좀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토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 좀 반대예요. 저는 좀 성찬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저 제 기준은 딱 진짜 얼굴만 딱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성찬이가 옷을 좀 잘 입어요. 그러니까 패션에 관심이 많아갖고 얼굴만 봤다. 여기 딱 여기 잘라서 여기만. 아니 근데 이게 옷도 첫인상에 좀 영향을 미치니까. 진짜 얼굴만 봤을 거. 옷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딱 보자고 우리 성찬이 얘기하는 야 진짜 딱. 아 솔직하게 네 야 그러지 말고 어. 솔직하게 그냥 진짜. 쟨 아니야. 쟨 아니야. 인성 보이시죠? 이 사람 이래요. 솔직히 1등 4등 딱 정해라. 딱. 하나 둘 셋 딱 정하고 1등 성환이 형 4등 태봉이 나 3등이야? 거짓말. 고맙다. 거짓말. 전 진짜 결백합니다. 딱 이렇게 할게요. 전 딱 이렇게 할게요. 저 1등 저요. 아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. 네. 진지하게. 아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. 그때 네. 한번 했잖아요. 성환이 형이랑 저랑. 아 근데 솔직히 시인 중에 우비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거든요. 뭐... 아 그때는 근데 얘가 좀 잘생겨 보였었어요. 누가? 우비 형이? 네. 과거 형이네? 어. 지금 4등은 꼴등 4등은 성찬인 것 같아요. 저는 얼굴만 봤을 때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네. 형아 약간 기대하네. 형 2등 해줄게. 그래. 성환이 2등. 태봉이 1등. 웅비 형 3등. 저 4등. 자, 끊임없는 신인들의 외모 경쟁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 확인하겠습니다. 조성찬 선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대학교 때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프로팀도 같은 팀에 오게 됐는데 그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솔직히 진선이 형 이제 프로 갔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. 근데 그만큼 이제 좋았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막 부모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막 그런 사람인데 진선이 형이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바꿔주면서 좀 이제 사람을 좀 바꿔줬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좀 좋았어요. 여기 와서. 선배이자 스승. 아 스승까지는 아니고. 스승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제일 좋은 형 저한테는 자 가족 같은 진선이가 근데 제가 옆에 많이 봤는데 진짜 후배들 잘생겨요. 부모님한테 되게 깍듯하게 잘하는. 프로팀 여기 저희 처음 입단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또 어떤 부분이 제일 신기했는지 네 전 그게 궁금합니다. 일단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운동을 같이 못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. 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팀에 도움이 못 되고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못해가지고 좀 오랜 시간 또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고요. 또 신기한 점은 아무래도 제가 못 느껴본 그 트레이너 분들 형들이나 뭐 마루상 트레이너 분들께서 그런 케어라고 해야 되나?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을 잡아주는 게 좀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민규 형 토스 때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대학교 때랑 지금 프로랑 토스 그 추세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막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규 형이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고 어떻다 말도 못 하겠고 이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또 반대로도 또 똑같아요. 그러니까 민규 형 토스를 때리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은 TV에서만 보던 그래도 국가대표도 하고 했던 세타 형인데 그 형 토스를 때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. 그냥 저는 두 개 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것도 이제는 좀 없어졌지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민규 형 토스 때리는 게 좀 처음에는 힘들었고 그리고 또 신기했어요. 제일 힘들었던 건 토스예요. 아, 약간 이렇게 말했잖아요. 근데 저는 배운 토스를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배구를 했어가지고 토스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
여기서 다시 배우는 토스를 하니까.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명웅이랑 뭐 민규 형 토스 하는 거? 그게 좀 신기했어요. 왜냐면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토스가 나가는 게 저는 저한테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. 형들이 이렇게 화려한 토스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배구는 또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신기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. 연습 때나 시합 때나 저는 항상 저희 팀 세터한테 항상 그런 걸 느껴요. 신기한 걸. 저는 힘들 때가 운동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, 근데 요즘에는 좀 생각을 바꿔서 그냥 힘든 거를 힘들다 그 말을 안 하려고 해요. 말을 안 하려고 하면서 힘든 거를 좀 없애려고 하고. 신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모인 게 신기하지 않나요? 아, 그건 맞아요. 네, 그게 신기하네. 좀 좋아요. 좋아. 아닌 것 같은데 말. 네. 전 좋은데 형들이 계속 이러니까. 아니, 성찬이가 실세예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서열 순으로 앉은 거예요. 이게. 그렇지. 맞아 맞아. 아 진짜로. 나이는 이쪽인데 실세 좀 서열은 이렇게 하니까요. 이거 뭐만하면 삐지고 이거 뭐만하면 삐져서 말 안 하고. 삐지고 또 우쭈쭈쭈쭈. 저희 둘은 아 미안해 미안해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 아 됐다. 맞나? 아닌 것 같은데. 아닌데. 아 맞는 것 같아. 그지 맞는 것 같아. 힘들 텐데 뒤에서 또 운동하느라 고생이 많고 애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형이나 형들한테 못했던 거 말 못했던 거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도 되고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. 힘내고. 근데 우리는 고마워야지 않나? 명우 형? 명우 형한테 좀 하고 싶은 말. 명우 형 좀 첫인상이 좀 어려웠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왜냐면은 뭔가 말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았어? 첫인상이 좀 어려웠는데 제일 좀 저희 이렇게 신인들을 다를 좀 생각해주고 진짜. 또 잘 챙겨주고 선수 대 선수이기 전에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짜 아 좋은 형이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명우 형 사랑합니다. 아 근데 다 비슷한 마음 아니야? 그치 그치. 아,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 같은데? 그치? 응. 공감해. 고마운 거는 우리 팀 형들이나 코치님들? 감독님? 왜냐면 웬만한 이렇게 연습을 저희는 따로 이렇게 시켜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이렇게 남아서라도 시켜주는 것 자체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. 엄청 감사하고. 네. 진지하게? 재성이 형 좀 때리지 좀 마요. 예? 형이 언제까지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아? 아 저도 재성이 형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, 형. 홍석이 형. 예? 자, 옷 갈아입을 때, 자, 방심할 때 때리지 마십시오. 좀 아파요. 지금 가장 조용히 하고 있는 정성환 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,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없어? 없어? 하고 싶어요. 그럼 토크 안 하고 싶어? 형, 진짜 어? 토크 안 하고 싶냐? 토크 안 하고 싶어? 안 하고 싶어? 지금 신인 선수들이 경기에 많이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밖에 있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한 시즌 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.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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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좀 힘내라고 예, 애들한테 말하고 싶어. 좀 힘들 텐데 분위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많이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텐데 좀 힘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태봉이 여름에 고생이 많다. 화이팅. 아부는 안 해요. 오케이 좋습니다. 이랬는지 이랬는지 태봉 화이팅. 오케이 좋습니다. 화이팅. 운동 잘하고 있지? 금방 갈게. 금방 갈게. 카톡 보냈었는데. 네 마지막에는 형들이 이 네 명의 선수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마음이 보여진 영상이었습니다. 네, 근데 전병선 선수가 영상에서 이태봉 파이팅, 오케이 조투그댕 파이팅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근데 그거 보고 태봉인가 보면은 알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. 특별해요. 특별합니다. 네,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?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코치님이랑 감독님 네, 코치님 감독님 다 계셨거든요. 그, 발표. 네 발표하는 거거든요. 저희 뭐 하고 싶은 말 한 명씩 그냥 네. 나와서 그냥 뭐 무슨 말을 해도 되거든요. 한 명씩 하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저는 저의 소개를 했거든요.
그래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크게 이태봉 화이팅 이렇게 했거든요. 이제 그걸로 형들이 이제 계속 저 보면 이태봉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이런 거예요. 선거 출마 진짜 하는 사람 좀. 태봉아 너날드 있다. 이태봉 화이팅. 오케이 저축은 해 배구다 화이팅. 그래서 형들이 보면 이거 놀린다니까요. 그런 뜻이 있네요. 훈훈한 룸메 사이네요. 야식을 사주진 않지만 병찬이 형이 야식을 안 먹는 거예요. 네. 자, 쳐달라고 그게, 하면서 영상편지 한 번 더 이거 봤는데 좀 마음 아프지 않아? 아까 너는 그래도 병찬이 형이 많이 생각하나 보다. 좋겠네. 권명호 선수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? 사랑해요. 네, 그러면은 형들이 신인 선수에게 따뜻한 애정어린 영상을 준비해 주신 만큼 이 네 신인 선수분들도 형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모든 선수들을 다 통틀어서. 일단 지금 이제 시즌 막바지 이제 다 돼갔는데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시합하는 경기도 많이 힘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형들도 가고 싶어하고 이제 오케이 저축은행 배구단이 가고 싶어하는 플레이오프를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시즌을 좀 기억할 수 있는 나중에 돼서라도 뭐 기억이 되는 그런 시즌을 형들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랑 그리고 항상 다른 팀보다 항상 저희가 분위기가 좋은 게 진짜 전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고 항상 생각해준다는 게 저는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좀 항상 공감하는 게 지금 이 구단의 이 멤버로 시합을 뛰고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에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. 형들한테는 저희가 그냥 많이 부족하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그런 동생들이고 신인들이지만 이렇게 잘 이끌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또 얼른 이제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걸 열심히 해서 서로 다 좋은 결과를 그냥 각자의 목표를 잘 이뤘으면 좋겠고 또 팀적인 목표로는 꼭 본 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재성이 형 사랑하는 거 알죠? 뭐 앞에 세 명 다 얘기했던 거 다 비슷한 거 같고요.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몇 게임 안 남았는데 부상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부상 없이 이제 시즌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1부, 2부에 걸쳐서 신인 선수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또 선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OK저축은행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팬들에게 그럼요. 하고 싶은 메시지도 마지막으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들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프로팀에 와가지고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음 시즌에도 계속 운동하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프로에 입단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제 오신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다 각자 이제 바쁘시고 되게 생활도 있고 하실 텐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저희를 보러 와주신다는 거에 좀 이게 처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러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주시나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저희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배구장에 자주 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요즘 또 코로나 안 걸리시게 좀 항상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합장에 안 따라가고 여기 있어도 뭐 이렇게 옹비나 뭐 진선이 형한테 이렇게 전해서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진짜 정말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제 코트장에서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OK 저축은행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네, 이태봉 화이팅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이태봉 화이팅! OK 화이팅! 그 네 거야. 이제 내 거야. 이제 네 거야. 일단 저희가 경기도 많이 뛰지 못하고 시합장에도 많이
보이지 못했는데 그 저희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사진을 찍어 달라 하시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진짜 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코트장에 나올 수 있게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형들 오늘 제가 준비한 토크쇼 어때요? 즐기네. 하하하하 진짜 잘했어. 최고네. 우리 이제 얘기도 다 끝났는데 치즈버거 먹으러 갈까? 웅비 형 치즈버거 사주세요. 넵. Nope.